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당근 요리 자주 해 드시나요? 제가 맛있는 요리 몇번 올렸는데 오늘은 아주 정말 맛있는 당근 요리예요. 당근 요리 두 가지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당근 채 썰고 비트를 약간만 채 썰어서 여기다가 파란 거, 뭐 부추든지 깻잎이든지 쪽파든지 있는 거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계란을 4개를 넣으시고 전분가루 한 큰술 정도 넣고요. 절대 물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. 꼭 넣어야 될게꼭 청양고추를 넣어야 아주 감칠맛 나게 맛있습니다. 그래서 당근을 자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에요. 이렇게 익히면 당근이 달짝지근하잖아요. 비트도 그렇고. 그런데 맛이 너무너무 어우러지고 이렇게 부쳐서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서빙 접시로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. 저렇게 노릇노릇할 때. 맛있겠죠? 정말 맛있습니다. 밀가루 절대 넣지 마시고요. 요즘에도 요리할 때 밀가루 넣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꼭 밀가루가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넣지만 이런 데는 밀가루가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. 저렇게 해서 딱 잘라서 드셔보시면 입안에서 살살살살 녹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영양덩어리. 계란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. 저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저게, 한 번에 꼭다 부쳐야 저렇게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한 숟갈씩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렇게 해서 하고, 두 번째는 지금, 당근 요리 했던 것처럼 하는데, 양배추만 거기다가 한줌 정도 넣는 거예요. 갈아서. 그래가지고, 저기다가 계란도 넣고, 꼭 저기도 청양고추 넣고 하시고요. 아이들이 있어서 매운 거를 못 먹는다 그러면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2개 넣어도 되고, 3개 넣어도 되고. 저는 좀 얼큰하게 먹는 편인데, 이번에는 2개 정도 넣습니다. 냉동실에 얼린 거 사용해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. 많이 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없을 때 비상시에 쓰면 너무 좋고요. 이 부추도 그래요. 부추도 제가 냉동실에 얼린 거 사용했습니다. 저렇게 갖고 저것도 한 번만 노릇하게 부쳐주면, 근데 센 불로 하면 안 되겠죠? 중약불로 해서 잘 모르겠다면 살짝 들어서 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하고. 그런데 방심하면 또 약불로 해도 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 타게 제가 지금 조금 가해가 까맣죠.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시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붙여서 딱 뒤집은 다음에는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끄시면 돼요. 후추를 넣고 싶으면 불끈 다음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양배추 넣고 해도 맛있고, 양배추 안 넣고 당근하고 비트하고 계란하고만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. 당근 자주 해서 드세요. 양배추도 자주 드시고, 다 이게 보약입니다. 면역력을 높여주고. 유튜브에 김정옥 당근 하면 당근 요리가 짜르르르 나오고, 김정옥 양배추 하면은 양배추 요리가 짜르르 나옵니다. 여러분, 건강한 요리 만나보세요. 사랑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